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LG와 기아의 두 팀 간 시즌 최종전. 신민재 선수가 손목 염증으로 지금 3-4경기 지금 나올 수 없다고 하고요. 1번의 홍창기, 붙박이 2번이던 신민재가 빠지면서 박동원이 2번 올라왔습니다. 5경기에서 4경기가 선발 등판. 3.52의 평균자책. 1번의 박찬호, 2번 소크라테스 브리토, 3번 김도영, 4번 최영호, 5번의 나성범, 6번 김선빈. 25경기 3.87의 평균자책점, 10승 3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탑점 탑5 최영호와 격차가 15개 차. 오, 잘 맞았습니다. 왼쪽입니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담장 넘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 잠실 구장을 사용하면서도 외국인 타자가 30 홈런에 100타점을 넘겼다. 대단한 활약인 거죠. 그렇죠. 지금도 딱 맞는 순간 소크라테스 선수만 한 발 정도 움직이고 나머지 야수들은 다 서 있었습니다. 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빠른 볼과 당기면서 웰치가 주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런 선수 대 박찬호 선수가 최근에 달감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그리고 밀어냈는데 유격수 잡고 1루에 늦었습니다. 40-40은 어렵지 않겠느냐 뭐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도영이 배트를 던졌습니다.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담장 쪽, 담장 점프하면서 홍창기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 1루 공 돌아오고요. 돌아오지 못한 박찬호 이렇게 3아웃. 이 홍창기 선수가 바로 잡았는지 아니면 담장 맞고 잡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비디오 판독을 기아 타이거스 쪽에서 예. 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고 그 조금 아웃으로. 늦게 신청을 하다 보니 예.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강한 타구 만들어내면서 내야를 빠져나가고 있는 오지환의 타구입니다.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범석. 바깥쪽 볼넷입니다. 떴고 파울지어 포수 3루수 겹쳤는데 포수 한승택 잡았습니다. 네, 떨어뜨린 것은 잡고 나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투수 양현종 잡습니다. 주자 두 명 나갔지만 양현종의 무실점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이거즈의 선발진이 시즌 초에 구상했던 선발진이 아니죠. 오. 마지막 바운드 튀어 올랐는데 잡고 투수에게 결과는 세이프. 오.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에란데스 선수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에란데스 선수 발에는 좀 느낌이 있었겠는데 3루가 빠졌어요. 왼쪽에 터 자, 두 명 배치. 최영우가 걷어올린 타구 오른쪽 우중간을 꿰뚫습니다. 소크라테스 3루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1대1 동점. 결국 살아남은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구 당겼고 1루수 잡아서 3루전 묶어두고 2루에서 세이프. 잡았어요. 많이 나와 있었네요. 일단 안전한 아웃 카운트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안전한 아웃 카운트를 처리하는 사이에 김도영은 홈 들어왔고 다시 당기면서 왼쪽 3루전 홈인. 그리고 최영우도 3루를 넣습니다. 홈으로 들어왔어요. 역전 김선빈의 역전타. 많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구본혁의 타구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 붙습니다. 글럽 맞고 뒤로 흘렀어요. 장타성 코스 구본혁 2루까지. 허무하게 뭐 끝나지는 않겠죠. 예. 이 타구가 빠져나가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 구본혁 3루라 홈으로 한 점만에. 홍창기 13경기 연속 안타. 2사 풀카운트 스타트 볼넷
승부관을 참아낸 문보경 투투피치 당긴 타구 1루스 이우성이 자신의 베이스 밟으면서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헬로는 2루와 1루 어느 타순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최근 이제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이제 5경기 연속 9번 타순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자가 있습니다. 네, 걸렸었고 공 빠졌어요. 걸렸는데 공이 빠졌습니다. 1사주자 2루 상대 실책으로 한 베이스를 나가고 있는 최현준 선수입니다. 투수역 그리고 중견사프로 빠져나갑니다. 득점권 강자의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하고 있는 1번 타자 박찬호 최현준을 불러드립니다. 지금도 슬라이더 약간 높은 것을 큰 스윙을 넣지 않고 짧은 스윙으로 갖다 맞추면서 좋은 안타를 만들어내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노볼트 스트라이크 땅에 꽂으란 신호 이 공을 때렸고 유격수 쪽 높은 바운드에 땅볼 앞선 주자 잡고 1루 세이프 속도 조절해서 하면 딱 멈춰서도 안 나오죠. 주자 뛰었습니다. 2루에 소크라테스 세이프 네 그대로 원심 유지됩니다. 뒤에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기아는 그걸 할 수가 없는 타선이에요. 오! 보호대가 있는 쪽이긴 합니다만 팔꿈치 쪽에 지금 맞았습니다. 못 맞는 거. 이라는 거 보니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보호 차원에서 그냥 교체를 해주는 것 같네요. 예. 김도영 선수의 100타점 기록은 또 다음 경기를 다음 출전을 기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자 홍종표 선수가 1루에 나갑니다. 낮게 던지란 신호 끌어당긴 타구 1-2간 빠집니다. 소크라테스 3루를 홈으로 공 3루 연결 1루자 3루까지 최영호 2타점 추가 한 점 더 달아나면서 스코어는 5-2 하이패스트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삼진으로 스윙 삼진으로 이닝은 이렇게 종료됩니다. 두 점을 달아난 기아 타이거스 점차 석점 차로 다시 벌려놓고 있습니다. 오지원에 타고 오른쪽에 떴고 생각보다 멀리 높게 담장 넘어갑니다. 오지원 선수 물론 파워가 있습니다만 오, 상당한 어떤 그 높이에 예. 담장을 넘기고 있어요. 홈런을 양현종 선수가 허용을 하면서 LG 트윈스가 두 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원의 시즌 8호 홈런. 37도. 네. 오. 굉장한 높이로 치솟아 오른 타구였습니다. 시속 153km. 아까 중전 안타를 때릴 때도 네. 오른쪽 우익수 옆에 떨어지면서 장타선 코스 2루까지 2루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김현수 연속 장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 소식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맞은 부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동해서 CT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범석의 타구 좌중간 높게 태그업을 해야죠. 담장 쪽 담장 바로 앞 중견수 벽에 부딪히면서 잡았습니다. 홈까지 들고 있고 일단 송구가 됐습니다. 베란스 서브란 선수가 예. 최현준 선수가 지금 펜스에 부딪히면서 떨어질 때 발목을 접질린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빛의 이범호 감독입니다. 착취를 하면서 약간 오른쪽 발목이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잡고 펜스 부딪히고 떨어질 때 다행이네요. 몇 걸음 뛰어봅니다. 최현준 선수
네일 선수가 오늘 그라운드 출근을 했어요. 어쨌든 빠른 회복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네일 선수가. 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박혜민의 타구 떴습니다. 이루수 공을 쫓아갑니다. 김선비 잡았어요. 그리고 3루자 퇴검 홈으로 홈에서 결과는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박정우 선수가 중견수로 대수비 나왔습니다.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으면 프로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토트에서 5구째 걷어 올렸는데 바운드가 됐고 박찬호가 빠른 처리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높은 전에 걸쳤어요. 삼진! 이준영이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진 홍창기를 삼진 돌려세웁니다. 홍창기 선수의 큰 키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예요. 예. 홍창기 선수는 저렇게 신장이 커도 높은 볼에 잘 안 나가는 선수인데 다른 선수 같았으면 신장이 적은 선수 같았으면 볼이거든요. 예. 경기 후반 가장 중요한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전상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원앤원 박동원의 타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담장 바로 앞 잡았습니다. 현재 투구 수는 87개. 끌어당기 타고 깊습니다. 이루수 몸을 날리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선두 타자 박정우의 안타 출루. 박정우 선수는 1루에 있는데 투수 가랑이 사이 빠졌고 내야 빠집니다. 박정우 2루 받고 3루까지 3루에 날아들어갑니다. 연속 안타. 책임주자 두 명을 남겨둔 상황에서 에르난데스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의 두 번째 투수는 이지강 선수입니다. 홍종표 선수가 타석에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 자, 이 사이에 박찬호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결국 예. 그러다 보니까 구명용 선수가 이제 못 지켰어요. 홍종표의 타구 떴습니다. 얕은 플라이 우익수 한참 대신 앞에 떨어졌어요. 3루자 허민. 홍창기가 생각보다 먼 거리를 대쉬에 들어왔는데 그 앞쪽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였습니다. 홍창기 선수의 볼이 아니에요. 네. 구본혁 선수의 볼인데. 100만 갈 중에 훌쩍 넘었네요. 네. 숫자가 추가가 된다면. 어스틴의 타구 오른쪽에 안타. 어스틴 오늘 3출루 경기 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격도 하게 되나 봅니다. 문보경 4번 타자. 밀었고 왼쪽 좌익수 담장 바로 앞 점프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1루자 3루 3루까지 문보경이 2루까지 끌어당긴 타고 1루수 잡아서 아웃. 그리고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홈에 승부를 한번 해볼 만한 거였는데 이우성 선수가 왜 승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잡혔는 것이 네. 63경기 3.70의 평균자 책점 1.40의 WHIP. 그러면 픽오프를 해서 충분히 떴습니다. 유격수 중견수 마주보고 있는 중견수가 잡고 3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뭐 낮게 떨어뜨릴 거고요. 투수 쪽 높은 바운드 애매한 타구 됐고 투수 잡아서 1루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가 오랜만에 마운드 올라왔습니다. 149 후반대로 구속 회복이 됐네요. 네. 밀었습니다. 오른쪽 안타. 한 바깥쪽의 볼을 이우성 선수가 가볍게 잘 밀어치고 있습니다. 네. 이우성이 빠지고 김규성이 1루에 나갔습니다. 네. 주자 갔습니다. 쏩니다. 공 뒤로 빠졌어요. 한 베이스 더 향하지 못합니다. 김규성 선수가 베이스를 훔칩니다. 밸런스가 다 깨져버려요. 네. 결국은 이제 스코어 포지션에 본인의 느린 투구폼을 위해서 보냈으면 타자를 잡으면 되는 거죠. 잘 갔다 맞춘 타구 왼쪽에 안타! 김규성 3루드라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즈의 클로저 정혜용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도 돌파를 했고요. 이영빈의 타구 센터 쪽 함장! 너무 펜스에 끼었어요. 넘어가서 끼었습니다. 이루심이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관중들이 저걸 뒤쪽으로 가서 끼었거든요. 네. 예. 공이 보여서 전 네트가 보여서 넘어가서 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루심이 가서 확인했는데 아무 소리 그게 없네요. 자 판독 요청도 없고.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아까 지금 1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루심이 가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루심이 네, 노란봉 네, 예. 뒤쪽으로 가서 뒤에 망을 막고 이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1루 쪽 땅볼 백핸드 잡고 투수 베이스 커버 원아웃. 이 사이에 이영빈 3루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로 들어간 거죠. 예. 땅볼 2루수죠. 잡고 1루에 이영빈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점 차입니다. 정혜영의 투투 피치 스윙 삼진! 이렇게 경기 끝! 양현종의 승리 투수 정혜영의 세이브. 스코어 7대5 기아 타이거스의 2점 차 승리.